네, 수업 개선 연수를 통한 참여와 소통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월 1회 오프라인으로 연수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수시로 이렇게 교수학습과 학급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의 인트라넷 메신저라고 할수 있는 알림장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구부의 이름으로 수업 개선 활용의 팁, 이와 같이 수업 개선 팁에서 생활지도부에서 생활기록부를 이용하여 사진 대장을 만들어줬다. 이와 같을 때 사진 대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개선, 한글의 표를 파워포인트에 붙여 넣을 때 표가 붙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연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교내의 메신저, 쿨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쿨 메신저에서 수시로 역시 시적절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와 같은 첨부 파일도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여기 같이 요거는 이제 민들레 2호 저희 그 혁신 연수 모임에서 만든 문집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또 다양한 여기와 같이 수업 개선 모임에서 종례 신문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종례 신문 등등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